세상 어떤 복도 예수님만한 복이 없습니다. 27년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험을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려요. 최윤영입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자리에 이렇게 제가 또 축하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만난 거는 저는 수련회였어요.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교회 수련회를 가서 그냥 찬양하다가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다 다른 경험이겠지만 그냥 막 찬양을 하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거는 근데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 제 곁에 계셔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한테요 엄마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도 뭐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저를 비웃지 않고 언제든지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냥 듣고 끝나는 정도 그냥 친구의 선이 아니라 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 길은 제가 아무리 원해도 탁탁 막아버리 진짜 너무 잔인하실 정도로 그렇게 막아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지내온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아 그게 정말로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이제 대학 다닐 때 아 방송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아보고 내가 그냥 왜 환상만 갖고 있었는데 내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리포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도저히.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 그런 게 아닌데 모든 방송이 그런 걸로 나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접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나운서고 뭐고 방송이라는 걸 아예 때려쳐 리포터를 때려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여러 가지로 길을 찾았는데 전부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난 방송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딴 것도 준비하려고 해보니 전부 다 안 하게 예. 뭐 타이밍이 안 맞는다든지 뭘 하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울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가려는 길마다 다 막으시느냐. 그런데 하나 열어놓으신 길이 방송인 거예요. 제가 정말로 나는 여기하고는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그만둬야지 하고서 찾아보다가 망쳐서 막 원망을 한 그 바로 다음 날 SBS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최윤영 씨랑 일하고 싶은데 와줄 수 없겠느냐. 그 접속 무비월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 접속 무비월드 방송, 그러니까 EBS를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접속 무비월드 방송 한 주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한밤의 TV원에서 연락이 와서 한밤의 TV원에 일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과 편하게 즐겁게 일을 하게 됐고 와 정말 방송이 내 천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순간에 정말 나는 정말 이거 죽어도 안 하겠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밀어붙였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아나운서가 안 됐을 거고 저는 지금 아나운서로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적인 예인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나는 언제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정말 내가 어디에 있던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쭉 끌어주는 대로만 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사실 대학생이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자유롭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가능성은 무한하게 열려 있지만 사실 고민이 제일 많은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님한테 귀를 열어놓고 절대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진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떠한 곤경 속에 있던지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에 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부탁하는 대로 다 해주시니까 정말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친구처럼 가끔씩은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시겠거니 하고 믿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진짜 여러 번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로 찬양만 들었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런 순간이 여러분한테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MBC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최윤영입니다. 제가 이제 27년 살았어요. 2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얼마나 될까 해서 처음에 그 간증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제 그 간증 얘기를 하신 전도사님께서 예수님 자랑만 하면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굉장히 떨리고요. 거기다 또 지금 그 하덕규 씨께서 해주신 얘기가 다 전부 제 얘기라서 너무 지금 감격에 차 있어서 제가 얘기하다가 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할머니부터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외가 쪽으로 봐도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1년 365일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거, 저희 어머니의 기도, 예, 그 저축 통장에서 축복만 빼먹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정말로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제가 하는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과분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또 방송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또 MBC에 입사하는 것까지 이제 그 단편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제가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힘으로 한 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들어주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뭐 1년 365일 모자랄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은 제가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얹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인격을, 그러니까 최윤영의 하나님을 만난 거는 중학교 찬양 집회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가가시는 방법이 다 다른데 저한테는 아무런 동기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찬양을 하다가 저를 그냥 만나주셨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제 옆에서 늘 저와 함께 다녀주십니다. 그걸 느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 정말 내 옆에 계신다는 걸 항상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 필요한 거 막 조를 때도 있고 애처럼 또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의논할 때도 있고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이 얘를 참 많이 보호해 주셨구나, 무조건 축복만 해 주셨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래도 어려움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나운서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라는 게 정말 평생 업으로 삼아도 좋은 건지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그게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그 리포터로 방송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교육방송에서 하는 한 작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딱 7분 나가는데 그 7분 중에서도 제가 나가는 부분은 왜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그림 다 나가고 리포터가 나가는 건 뭐 1분, 2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7분짜리 작은 코너에 1분, 2분을 나가기 위해서 나흘을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일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아 나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방송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나의 적성에는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울고요. 또 서러운 일 굉장히 많아요. 해보면 뭐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 겪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많이 울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말씀 가끔 하실 때는 있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방송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말씀 들을 때 조금 섭섭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내가 한번 개척을 해보자면서 그때 한참 어학연수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떠나보리라 마음을 먹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신청을 하러 가봤는데 이상하게도 뭐 제가 별로 그렇게 늦게 준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감됐다. 다음 클래스에 신청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데를 찾아가 보면 바로 어제 마감이 됐는데요. 하루만 더 빨리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 방송도 못하는데 이렇게 어학연수 관련 제 의지까지 막으십니까?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어이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내 길을 한번 개척해보겠다며 제가 막 여기저기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 SBS 접속 무비월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왔어요. EBS 프로그램을 봤는데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러더니 몇 주 뒤에는 한밤의 TV연예에서 같이 일해보자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교육방송에 7분짜리 코너에 1분, 2분 나가는 저를 보고서 그게 그러니까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정말 너는 운이 좋다, 정말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방송 나는 안 해, 방송 못 해 그러고 딱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길이 열렸어요. 항상 꿈이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제가 프리랜서로 대학 다닐 때 방송을 하다가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우연히 찍게 된 광고 때문에 이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면서 사정사정을 했어요. 막 울면서. 이게 아나운서는 방송국 직원이기 때문에 다른 그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사규상. 그래서 광고 회사에 쫓아가서 사정사정을 하고 취소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광고 회사도 그게 일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낙심을 했고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죠. 정말 될 것 같이 될 것 같이 될 듯 될 듯 했는데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이 울고 실망도 많이 하고 사회는 이렇게 매정한 데구나 막 저 혼자서 이렇게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MBC에 입사를 했습니다. MBC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뭐 전에 말씀드린 뭐 방송국 그 시험 때문에 그 광고를 좀 이렇게 어떻게 조정해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했던 그 광고 회사가 MBC 하나가 이제 입사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양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MBC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원망을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지 차라리 광고를 찍게 하지 마시지 왜 이렇게 저한테 힘든 고생을 시켰습니까? 그때도 교만하게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모 방송국에서 일하는 저랑 친했던 그 몇몇 가까운 분들한테서 어떤 일이 있어서 네가 거기에 들어갔으면 조금 마음고생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혹시 거기 그 방송사와 관계 있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MBC에 일단 들어와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주 특별한 아침이란 프로그램으로도 여러분 자주 찾아뵐 수도 있게 됐고 너무도 감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고 계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항상 주님은 저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하면 제가 계속 눈물이 나요. 이 얘기 저희 사실 목사님한테도 했었는데 목사님한테 말씀 드리면서도 막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거만해질까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았으면 내 힘으로 아나운서가 됐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착각을 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를 시키셔서 활짝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문 앞에 이렇게 저를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시는 분은, 저한테 다가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뭔가를 좀 개척해 보려고 하면 일단 시련을 주세요. 너무 힘들게, 너무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 이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이 나오는 순간부터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무안하고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고 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제가 이런 경험이 여러 순간 많았어요. 하도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이제 두려운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제가 10월 8일,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 8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웨딩밴드도 지금 끼고 왔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제가 9시 뉴스데스크를 놓게 됐어요. 근데 주변에 선배들이 섭섭하지? 그러면서 많이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원망하고 많이 울고 많이 불안해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주님은 제 곁에서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일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픈 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보면 정말 나한테 정말로 최선의 길로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어떤 복도 예수님만한 복이 없습니다. 27년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험을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복도 예수님만한 복이 없습니다. 27년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험을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여러분과 주님의 만남, 첫 만남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